9월 15일 목요일 아침 날씨는 또 오늘도 흐리네요. 그래도 푸른 하늘이 높은 하늘에는 보입니다. 동쪽 하늘에 검은 구름이 좀 있지만 일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일출 여행 한번 해볼까요? 네. 이쪽에는 동남쪽. 이쪽에는 남쪽입니다. 그 높은 하늘에는 파란 하늘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도 구름이 좀 많으려나? 그래도 햇님이 동쪽 하늘에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9월 15일, 아침을, 시작하는 해님이 올라와서 구름 속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럼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네, 이렇게. 저 검은 구름이 무슨 강아지 같기도 하고 무슨 동물 같기도 하고 애기가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러한 검은 구름 사이에 아침에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벌써 동쪽 바다를 벌써 올라와 동쪽 하늘에 지금 해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찬란하진 않지만 아침 일출 9월 15일 시작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더 허니연구소 허니할매입니다. 오늘 목요일, 내일은 금요일, 토요일, 네, 토요일에 또 저는 아침 일출 실방을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날 아침 6시 30분에 또 만나요. 오늘도 태양은 우리를 위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많은 멋있는 햇살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태양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동해안에 살고 있고, 또 저희 집이 4층 옥상 꼭대기에서 저쪽 동쪽을 바라보고, 벌써 일출 방송한 지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네. 9월 27일이 1주년 200회 방송하는 날이 됩니다. 네, 그두 번만 하면 200회가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하고 바닷가에서 일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9월 15일 아침 일출, 약간 흐릿하지만 아침 일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